드디어 갤럭시에서 카메라 괴물폰이 등장했다는 사실. 1억 화소 100배 줌의 갤럭시 S20 울트라라는 핸드폰이 나왔다는 거예요. S20 울트라랑 S10 5G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볼 건데요. 왜 하필 이 두 가지 제품이냐? 가장 비싸고 제일 좋은 제품이니까. 왕대왕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기대되시죠?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화면 크기인데요. 핸드폰 사시면 외형적인 걸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형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갤럭시 S10 5G 6.7인치, 갤럭시 S20 울트라 6.9인치로 인치수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화면의 비율은 갤럭시 S10 5G는 19:9, 갤럭시 S20 울트라는 20:9, 세로로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해요. 갤럭시 S10 5G의 해상도는 3040x1440, 갤럭시 S20 울트라의 해상도는 3200x1440. 해상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베젤. S10 5G보다 S20 울트라가 0.2인치 더 커졌는데요. 위아래 베젤이 조금씩은 좁아진 게 보이시죠? 실제 제품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리시브 홀도 한번 봐볼 건데요. S10 5G는 리시브 홀이 보이는 반면에 S20 울트라는 리시브 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엣지 디스플레이.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타자를 치거나 이럴 때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S20 울트라에서는 곡률을 완만하게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 주사율. 기존에 있던 S10을 포함한 제품들은 화면 주사율이 60Hz라고 해요. 반면에 S20 시리즈는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렇게 숫자로만 들었을 땐 잘 모르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60Hz일 때보다 120Hz일 때 눈이 조금 더덜 아프고 설정이나 이런 다른 키보드 같은 걸 누를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눌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120Hz로 제공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는 60Hz로 제공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옵션 들어가셔서 직접 설정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능을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터치 반응 속도. 갤럭시 S20 시리즈는 갤럭시 S10에 비해서 터치 지연 시간이 45%나 확 줄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갤럭시 S10보다 갤럭시 S20가 조금 더 터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S20가 많이 빨라졌다? 약간 이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카메라 홀. 갤럭시 S10 5G에서는 듀얼 렌즈를 사용하면서 통으로 구멍을 뚫은 거를 볼 수 있고요. S20에서는 싱글 렌즈를 사용하면서 확실히 구멍이 작아지면서 화면이 커 보이는 느낌이 들고 베젤이 좁아지면서 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전면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BPD님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면 카메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화소수가 S20 울트라에서는 4천만 화소입니다. S20랑 S20 플러스는 기존대로 1천만 화소예요. 근데 S20 울트라에만 4천만 화소 셀피가 들어갔어요. 화소수가 좀 늘어난 만큼 좀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어두운 곳, 저조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찍을 때는 4천만 화소가 아니라 1천만 화소로 찍혀요. 조리개 수치는 좀 떨어졌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보정 기술로 좀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후면 카메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역시 후면 카메라예요. 카툭티가 보통 카툭티가 아니에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거의 흉기? 갤럭시 S10 5G 일자로 되어 있어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인덕션. 맞아요. 그런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카메라 렌즈의 수는 사실 동일합니다. 광각, 초광각, 망원, TOF 센서. 여튼 간에 네 가지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쿼드 카메라라고 불리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갤럭시 S20 울트라에만 1억 800만 화소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센서의 크기가 커졌어요. 이 센서 크기가 커지면은 커진 만큼 빛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을 할 때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그리고 노이즈가 억제가 돼요. 좀 더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것도 유리해요. 최근 3-4년 동안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 3.55분의 1인치예요. 1 나누기 3.55, 0.39인치. 1인치라는 크기에 비해서 0.39인치 크기는 한 3분의 1?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 2.33분의 1인치예요. 1 나누기 2.33, 0.79인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 카메라 요거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됐다.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거든요. 여기서 한강까지 100배 줌으로 확 당기니까 한강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대박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막 BPD한테 설레발치고 막 이랬거든요.
뒤에 좀 촌스럽게 100X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티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100배 줌을 쓸 일이 없습니다. 최대 써봤자 한 10배 줌? 광학 줌이라는 거는 우리가 줌을 해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화질에 손실이 있어요. 갤럭시 S20 울트라에 대해서 삼성 홈페이지에 보면은 10배 줌까지는 하이브리드 줌이라고 돼 있어요. 왜 하이브리드 줌이냐? 실제 광학 줌은 4배예요. 4배. 1억 800만 화소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이미지를 크롭해가지고 10배 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광학 줌도 아니고 디지털 줌도 아니에요. 화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크롭해서 마치 줌을 한 듯한 그런 효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배 줌까지는 여튼 광학 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디지털 줌이 10배가 됩니다. 10배 줌에 10배 줌을 곱하면은 100이죠? 예, 100배 줌이 된 거예요. 광학 줌과 디지털 줌, 크롭 센싱 이 기술이 다 합쳐진 거죠. 갤럭시 S10 5G 광학 2배 줌, 디지털 줌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10배 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광학 줌으로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나고 최대 땡길 수 있는 줌을 하게 되면은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되긴 해요. 기존에 있던 기능인데 이걸 가지고 줌이다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거냐. 카메라 시장에서는 이걸 줌이라 하지 않고 환상 거리, 35mm짜리를 50mm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논란이 좀 되는 거죠. 아홉 번째, 물리 버튼. S10 5G처럼 다른 갤럭시 핸드폰들은 오른쪽에 전원 버튼,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빅스비 버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S20 울트라 이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이렇게 구성된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빅스비 버튼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S20에서는 빅스비를 사용하거나 전원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이 버튼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해요. 열 번째, 이어폰 단자. S10 5G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단자가 있어서 무선 이어폰, 유선 이어폰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단자가 사라져가지고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려면 젠더를 따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갤럭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면 조금 단점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11번째, 모바일 AP. 모바일 AP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CPU 그건 들어봤죠. 두뇌의 역할을 해요.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9 프로세서가 들어갔어요. 9820 국가에 따라서 스냅드래곤이냐 엑시노스냐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S 시리즈에는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더 좋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면서 성능이 또 높아진 것도 있어요. 체감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째, 램. 램이 뭘까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뭐 이런 뜻인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램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면은 책상과도 같아요.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작업을 하기가 좋아지잖아요. 그쵸? 스마트폰의 램이 크면 클수록 멀티태스킹을 하기가 좋아져요.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8기가 LPDDR4 D램이 들어갔고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기가 LPDDR5 D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8에서 12로 늘어났어요. 고속도로가 8차선에서 12차선이 된 거예요. 적절한 얘인데요? 원활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LPDDR4X에서 LPDDR5로 좋아진 건데 데이터 전송 속도가 1.5배 정도 더 좋아졌고요. 배터리 효율도 30% 정도 더 개선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용량도 늘어났으니까 좀 더 원활하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 운영체제 업데이트 할 때도 램이 큰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요. 진짜 중요한 게 좋아진 느낌인데요. 13번째,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은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256GB랑 512GB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반면에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256기가 옵션만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거든요. 저처럼 사진을 맨날 찍고 저장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UFS 2.1이 들어갔고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UFS 3.0이 들어갔어요. 2.1에서 3.0 좀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두 배 정도 빨라졌어요. 14번째, 외장 메모리.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에는 외장 메모리 슬롯이 따로 없잖아요. 하지만 S20 같은 경우에는 외장 메모리 슬롯이 있어서 저장 공간이 256GB밖에 없더라도 외장 메모리를 더 추가하면 더 큰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5번째, 배터리 용량. S10 5G 같은 경우에는 4500mAh, 작년 기준으로는 정말 큰 배터리 용량을 자랑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S20가 5000mAh라는 엄청난 배터리 용량으로 돌아왔어요. 게다가 충전 속도도 고속에서 초고속으로 25W에서 45W로 확 뛰었다고 해요. 갤럭시 S10 5G 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256기가 기준으로는 1397,000원이에요. S20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기준으로 1595,000원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 20만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좀 많이 높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갑자기 확 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S10 5G 비교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이랑 이런 걸로 많이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